남북 주민이 평양 미용실 참가원에서 수금해 받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자, 오늘 김한갑은요, 어마무시한 네. 예, 빅스타를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전역에 정말 공연을 다 다닌, 그러니까 우리 한류 열풍의 원조의 원조인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만 말해요. 이웃사촌 등 수많은 히트곡을 만드신 분, 오키 씨를 소개합니다. 어떤 날은 바닥을 치고 가슴 치다 박수 치고 울고 웃는 인생 열차 잘 나간다 보내지 마라 못 나간다 기죽지 마라 너나 없이 빈손으로 왔다 가는 인생 열차 흔들 흔들 비틀비틀 구비기 구비기 올라가면 내려오는 인생이란 길 특별할 거 없더라 영원한 거 없더라 앞만 보고 달려라 인생을 찾아 야 시원하구만 야. 춤추니까 현성 씨 춤 잘 추네 내가 노래 좀 못해도 춤은 좀 춰요 특별할 거 없더라 영원한 거 없더라 밤만 보고 아이누님은 키티킴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라스베가스뿐만 아니라 동남아 무대 다 춤추신 분이에요 그 춤이 다르잖아 아니 근데 왜 나를 이제 불렀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들이 전부 북한에서 오시고 저희 친인척 몽땅 다 북한에서 왔어요. 저희 아버님, 저희 아바디는 저희 아바디는 북한도 평안북도 청두에서 하셨고 청주. 예, 우리 오마니는 평양이에요. 오, 평양. 네, 그래가지고 두 분이 북한에서 연예인으로 가수로 활동을 했는데 여보 두 분이 그냥 인기가 뭐 끝내줬다 그러더라고요. 서로 자기가 더 인기가 있었다고 싸워. 그래서 6.25 때 이제 남한으로 피난을 오셔가지고 저부터는 부산에서 났어요. 그래서 북한을 몰라요.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되겠네. 근데 이제 주위에 계신 분들이 이 이북 사투리들을 다 쓰니까 저도 이북 사투리 듣는 거를 아마 우리 남희석 씨보다 제가 더 이해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러시겠네요. 네. 부모님들은 그래도 이 이북말을 쓰셨어요, 계속? 아, 그럼. 우리 아바디는 지금 나온다니까. 밖에 나가다 뭐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은 나가다 말고 야, 고 매산이 좀 개꼬라오. 매산이? 매산이가 뭔데? 그러면 아, 그 매산이 있다노. 막 성질 내면서. 그러니까 매산이가 그거 좀 갖고 오라는 거예요. 거시기나 똑같아. 거시기, 거시기야. 무시기, 무시기. 거시기, 거시기. 거시기네, 우리나라 말로 거시기. 그렇지. 거시기. 좋습니다. 오늘 뭐 보니까 이 오키 씨께서 오신 게 오늘 이만갑에 꼭 맞아요. 오셨어야 되는 분인데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늘 진짜 이 자리에서 만나보고 싶은 진짜 연예인이 네. 나왔어요. 근데 저는 나오지 않으셨나?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네. 맨날 본 느낌인데 그렇죠. 우리 조갑경 씨 나오셨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갑경입니다. 민요 가수. 사랑에서 종으로 바뀌었어요. 공경은커녕 아유, 아이, 그 경호비가 한 달에 얼마나 들어요? 제가 이렇게 사설적으로 쓰려면 진짜. 아니 왜 형수한테 당할까 봐 그러시죠? 왜 형수가 때려? 저 걱정이 있는데 네네. 우리 미녀 가수가 이 방송 보면 안 됩니다. 못 보세요. 바로 뺏어가기 때문에. 누나 매일 여기 방송에 누님 얘기가 나와. 아, 그래요? 아, 이름이. 아, 맨날 또. 네. 또 엄청 위해주는 척하고 얘기하죠? 엄청 고쳐가 아니세요? 되게 애처가시고 애처가시고 세상에서 제일 예쁘시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여자고 네. 나는 이 여인을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안 방송, 나왔어야 되네 그러면 방송용 아니야? 그 방송용 선배님 방송용 아니 그 남편 일하는데 와갖고 말이지. 아니 정말 잘한. 아니 집에서도 있잖아. 지금 귀찮아 죽겠는데. 내가 얘기할 땐 좀 가만히 좀 계시고. 요 오랜만에 나와갖고 한번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가끔 보고 잘하나 못하나 보거든요. 네. 근데 집에서만은 안 될 것 같아갖고 직접 나왔거든요. 그리고 뭐 또 오늘 뭐 제가 좀 잘하면 제가 해도 되잖아요. 오늘 뭐 제가 좀 잘하면 제가 해도 되잖아요. 뭔 소리야 지금 진짜. 뭔 소리야. 너무 나이 버리시네요. 지금까지 이만각 캐스팅은 정말 화려했고 정말 잘했는데 이번 미스 캐스팅 어떻게 더 이상 화려하니? 아니. 벌써 싸운 거야? 서범용님. 서범용님은 다음 생에 조갑경과 결혼입니까? 물어보나 말하지. 서범용님은 다음 생에 조갑경과 결혼입니까? 미쳤습니까? 미쳤습니까? 아니 늘 이렇게 뻔뻔하게 그런 얘기하면 저는 아니, 놀랍지도 않아요. 아니 제가 미녀 가수한테 다른 남자랑 한번 살아보고 아니 왜 이렇게 언제부터 내 생각했어? 얘기하고 자기 너는, 생각이나 해. 다른 남자랑 살아봐. 걱정하지 마. 어? 오늘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하나만? 네, 하나 오늘 네. 아침에 두 분이 좀 사이가 괜찮으셨나요? 아니면 좀 아, 오늘 처음 보는 거예요. 왜냐면 아침에 라디오 하시거든요. 네, 저는 아침에 네. 이 사람 잘 때 나와요. 아. 그러니까 오래 살아. 아. 서로 얼굴 자주 못 보니까 사회적 거리. 네, 사회적 거리 잘 두게 되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늘 눈을 보면서 서로 노래하셨던 사이잖아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눈 안 봐요. 눈 보는 척하면서 딴 데를 보자. 눈을 보는 척. 난 to you 모든 것을 주고 싶었어. 아직도 to you. 시작하고 나서부터 계속 어깨가 자꾸 멀어지려고. 진짜 화면 봤더니 완전 나한테 붙어 어떻게 해. 살짝 붙었네. 왜 그래? 무서우세요? 이 두 분이 정말 그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뤄서 네. 대한민국을 뒤집어놓은 내 사랑 투유라는 부분을 조금만 좀 얘기 좀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맞아요. 내 사랑 투유 사랑한다 말하고 싶어. 나는 to you 모든 것을 주고 싶었어. 아직도 to you to you 내게 남아있는 작은 사랑을 소중히 간직하고 파 파 야 오늘 이만갑 정말 후끈하고 따끈따끈할 겁니다. 주제가 너무 멋있어요. 네. 네 오늘의 주제는 미성년자 접근 금지. 북한 부부의 아찔한 사생활입니다.
북한에서 다 아시다시피 성에 대한 교육이 없고 성에 대한 거 전혀 모르잖아요. 때가 베껴야 할지 여자가 베껴야 할지 그것도 모르고. 키스란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북한에서. 키스가 없어. 어, 키스는 더러워서. 더러워 죽겠어. 그 이불 안에 시누이, 시동생, 엄마, 아버지, 우리 부부까지 다 들어갔는데요. 아침에 깨날 때까지. 그래도 거기서 애가 나와요. 맨 앞에 가서 여러 가지 앉아서 빨리 틀어라. 그래서 틀었는데, 하는데 갑자기 옷을 다 쩍쩍 벗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한참 앉아있는데, 하면서 막. 세상이 별난 영화다 했다. 도망치고 싶은데, 도망을 칠 수가 없는 게 그거 보고 싶어서. 자, 오늘 모신 이완갑 식구들을 보면, 유부남 유부녀거나, 유부녀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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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솔로거나. 그렇지. 예. 다시 솔로거나. 자. 아, 근데 오늘 네. 다 좋은데 다 이해가 가요. 그렇지. 예. 근데 오늘 금혁 씨는 거기 왜 있는 거죠? 근데 오늘 금혁 씨는 거기 왜 있는 거죠? 네, 저 얼마 전에 결혼했습니다. 어머! 똑똑한 거 누가 훔쳐갔구만. 어쩐지 얼굴이 좀 핑해졌네. 어쩐지 얼굴이 좀 핑해졌네. 브라보 먹어. 아, 먹이차, 먹이차. 신부감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고요. 공부도 저보다 잘하고. 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정말 이해심이 진짜 넘치는. 아우, 나갔네. 이해심이 진짜 넘치는. 아우, 나갔네. 금혁 군의 부인은 네네. 보이브 스타일이야? 아니면 39호 스타일이야? 아니면 북으로 치자면 어느 부서에 가까운 캐릭터? 아, 약간 39호실 스타일이죠. 그거 뭐야? 39호 스타일은? 일단은 본 관리를 되게 잘해요. 아... 저는 진짜 못하거든요. 그 와이프는 정말 꼼꼼히 하나하나 다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가지고 보여줘요. 엑셀 파일까지? 네, 그러면은 완전히 신뢰가 가는 거죠. 아니, 근데 저 그 부인이 네. 계산 철저히 한다고 그러는데 그 되게 피곤해. 피곤해. 그 되게 피곤해. 피곤해. 아, 정말 피곤한. 그 통장을 맡기지 말아요. 제가. 아니, 오빠, 덕담을 해주라고요. 이거 덕담이지. 덕담 제일 덕담. 아니, 그리고 통장을 맡기는 순간 부인에게 꽉 얽매여 살 수밖에 없어. 용돈 타잖아? 그러면 이제 이 가불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맞아. 저 이미 용돈 타요. 그러니까. 벌써? 네. 아니,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맞아. 그리고 아내를 지금 전적으로 믿고 있어요. 네.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주면 아내가 그럼. 정말 훨씬 우리 금혁 씨를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아, 이거 유혹이야, 유혹. 거예요. 자. 절대로. 절대로. 그럼. 자기 인생을 살아야지 부인한테 얽매여 살면 인생 끝이야. 어쨌든 간에 결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앞으로 우리가 겪었던 거 다 겪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금혁 군, 신혼 첫날 밤 누가 먼저 씻었어요? 누가 먼저 씻었어요? 그 스위트룸이었거든요. 우와! 그 L 호텔 스위트룸 굉장히 크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욕조가 두 명이 들어가도 될 만한 욕조. 그래서 같이 하는 거죠. 우와. 우와. 이제 자본주의 물에 그냥 확 그냥. 아니 왜냐면 저 왜냐면 물을 두 번 받느니 한 번 받아서 그냥 한 번에 물 절약도 하고. 물 절약. 김기성 기자님. 남편이랑 같이 목욕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상도 못하지요. 그래요? 우리 못하잖아. 우리 서로 아직까지 밝은 데서 알몰. 아직까지 밝은 데서 알몰. 아, 그래요? 사실. 그러면 송주 어머니 어떠십니까? 신혼 첫날이라고 치고
상상을. 그 자체로 상상도 못 해보고. 아. 저 자체는 결혼식 날에 첫날 밤에 남편 옆에 가기만, 옆에 같이 누워도 임신하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아, 맞아. 북한에 저희들은 교육이란 게 하나도 없고 몰랐단 말입니다. 그 남편이 제 손만 차도 훔친 놀라고 피하고 이랬는데, 전날 밤 보내고 아침에 밥알라 내려와야 되는데, 아래방에 있는 사람들이 오빠네 우리 밤새 한 짓을 다 본 것 같고 안 것 같아서 부끄러워서. 너무 창피해서 내려모아서 우빵 문 열고 구세통이 있습니다. 구세. 그 구세목에 앉아서 이러고 쭈그리고 앉아 있었단데요. 너무 창피해서 그 다음날은 아버지 어머니 얼굴도 못 보겠답니다. 너무 창피해서. 어찌됐든 간에 신혼 첫날 밤 가슴 뛰고 설레이죠. 네. 네. 그런데 첫날 밤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곳에서 보내신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순식 언니. 어머. 어머, 어디서 보내신 거예요, 도대체? 그럼 도대체 어디? 거기 보면은 인민 반장네 집에 가자요. 근데 네? 거기 보면은 인민 반장네 집에 가자요. 근데 왜? 왜 그러냐면 그 집이 그렇게 깨끗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열차 타고 뭐 어디 가는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첫날 밤 자는데, 첫날 밤만큼은 이민 반장네 식구들이 다 다른 데 가서 자요. 집을 비워줘요. 예. 돈은 좀 내요? 아, 돈 안 내고 그 대신 우리 그 어머니가 그 집에 뭐 쌀도 갖다 주고 콩도 그렇죠. 갖다 주고 예, 조금 예, 좀 해줘요. 근데 그 집에서 아주 자기네 집에서 첫날 그 색시들이 많이 자기 때문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이불 갖고 이불똥도 예쁜 거로 해서 이불을 그 이불은 그 동네에서 잔치하는 집은 다 그 이불을 덮고 한 번씩 자요. 오. 최고예요. 저희 동네에도 이제 이불 예쁜 집이 소문이 쫙 나 있거든요. 이불 예쁘면 일단 신혼부부가 가서 자는 집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결혼식을 하면 다른 곳에서도 손님들이 오잖아요. 그럼 그 손님들이 결혼식 하는 집에서 다 자야 돼요. 그래서 잘 데가 없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제일 괜찮고 이불 예쁜 집. 이불이 일단 막 빨간색이어야 되고 막 그 새가 막 은황새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막 이런 집인 거예요. 그런 집에 가서 자고 그리고 나서는 아침이 되면 이제 엄마 아빠들이 선물을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엄마는 막 이불똥 바꿔야 되겠다고 저 선물 어마어마 하거든요. 들어오는 선물이. 그래서 쌀, 뭐 닭고기 이런 거 막 줘요. 그러니까 이불똥만 바꾸면 저런 거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바꿔야 되겠다 이런 말 계속 했었어요. 거기 그 방음은 잘 됩니까? 그나 신경 쓰여. 저희는 이게 일곱 집이 이렇게 붙어있는 하모니카 집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불 예쁜 집이 맨 끝집이에요. 다행인 게. 다행이네. 그래서 한 면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이쪽 면은 한 면 신경 안 쓰이는 거죠. 네, 근데 그 저는 우리 동네에서 이민반장네 집에서 잤지만 결혼식 끝나고 남편네 집에 가잖아요. 거기서 남편네 집에 가니까 그 남편네 집에는 이민반장네 집도 아니고 그 시집에서 재우는데 아니 그 집은 이상하게 조그만 방에 온 집안 식구들이 다 한 데서 자는 거예요. 또 겨울이다 보니까 너무 추우니까 아랫목에만 불대고 이불이 방바닥만 해요. 그 이불 안에 시누이, 시동생, 엄마, 아버지, 우리 부부까지 다 들어갔는데요. 그래도 글쎄 거기 밑에서 두들렁살 다 한데 했다니까. 시어머니가 그러면 귀가 어두워요? 그것도 아니에요. 다 눈 감고 있는 거야? 아침에 깨날 때까지 갈 때마다 시어머니가? 네, 그래도 거기서 애가 나와요. 그래도 나와요. 근데 저는 뭐 북한에서 다 아시다시피 성에 대한 교육이 없고 없어. 그래. 군에 나가서 13년을 하면서 성에 대한 거 전혀 모르잖아요. 내가 베껴야 할지 여자가 베껴야 할지 맞아. 그것도 모르고 배우기는 북한에서 한국 영화 조폭만화를 봤어요, 일부. 아~ 근데 그 엘리베이터에서 발가락을 베끼는 게 나오대요. 아, 발가락. 그래서 발가락은 한번 해봤어. 북한에는 집이 주거지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군부대가 더 그래요. 군부대는 새로 그 결혼하는 중대장, 서대장들이 주거지가 없어서 아무 데 집에
들어가서 우빵살이를 그래. 해요. 우빵살이. 우빵살이. 근데 우리 집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우빵의 자리가 나게 되는데 거사청 서대장 내가 이사 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 우빵에 들어가는 게 미닫이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밀었다 닫았다는 그 열고 들어가는 문인데 그 문에서 우리 오빠가 자요. 그다음에 동생 자고 나 자고 엄마 아버지 자고 이렇게 쫓아는데 어느 날 장판당로인데 계속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보니까 누우면 이렇게 구멍이 딱 보이게 해놨어요. 그 구멍에다 오빠가 뚫어난 거죠, 그거는. 근데 그 구멍을 자꾸만 이렇게 밥알로 붙이더라고요, 이렇게. 붙여놓으면 또 그 자리 또 오빠가 뚫어놓고. 우리 집에서 오빠네 친구들이 많이 자요. 그런데 왜 자러 오는 줄 알아요? 그 구멍을 보러 오는 거예요. 근데 와서 아이고 여보 소리가 나올 때 됐다고. 아이고 여보. 진짜 쪽팔미도 조용하는데 자는 척 하는 게 옷방에서 진짜 아이고 여보. 아이고 여보. 아이고 여보. 저거 도대체 뭘 듣는 거야. 뭘 듣는 거야 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그 아줌이가 우리 집에서 물을 길러 가요. 옷방 한 집을 쓰니까 수돗물 길러 왔는데 아줌이 밤에 왜 아이고 여보 아이고 여보 노래 돌리니 그러더라고요. 아이 근데 왜 아이고 여보 소리를 우리 오빠랑 다 들었어요. 그 개가 나 그래서 계속 구멍 뚫려내는 거야. 그 다음에는 거기다가 반창고 있어요. 이렇게 반창고. 붙이는 반창고. 종이를 붙였는데 반창고를 붙이고 요거 떨어지는 날에 내 너네 엄마 가만 안 있겠다. 너네 엄마한테 다 갖다 고발을 갖다 그러는 거예요. 권영숙 어머니는 동네에서 부부 고민 상담 전문을 하셨다고요? 마. 아, 우리 옆집에 사는 젊은 여자가 우리 집에 놀러 나왔다 이 말 저 말 하다가 정말 속이 타서 자꾸 말을 못하길래 왜 그러니 하니까 자기 신랑이 발기부전이래요. 그래 이게 젊은 나이인데 이렇게 해서 속상해서 눈물이 다 불쌍히 말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병원 가니까 아 이거는 그 동영상을 그 저 봐야 된대요. 아 이거는 그 동영상을 그 저 야동을 봐야 된대요. 야동을 그거 치료 목적으로 나온 거라 그래요. 알았어, 내 빌려다 줄게 하고서 빌려다 주면서 이거 딱 하루 만에 날 달라 하니까 그럴게 했는데 3일 돼도 안 가져와요. 그래서 찾아갔지 가서 야 이게 3일 동안 됐는데 빨리 안 되니 하니까 아 좀 잘 안 되는데 조금만 며칠만 좀 효과가 있나 보다. 아 이거 그러다가 이거 튀기만 하면 진짜 내가 좀 안 된다 이제는 그거 그 정도만 보면 됐지 왜 그냥 꾼이 갖다 줘야 된다고 무조건 서서 선자려서 뺏어서 집에 가서 기다린다고 뺏어 왔지요. 그 어머니는 그 야동을 어디서 구해서 지금 또 어머니도 많이 보셨죠? 큰 애들이 이렇게 있는 집들은 그래도 좀 눈 돌아가는 애들 내는 다 봤어요. 우린 맨날 보는데 봤어요. 우린 맨날 보는데. 맨날 봤어요. 아니 그거 맨날 본 게 아니라 드라마를. 네. 드라마를 맨날 보는데 그날도 얘가 그 동영상으로 엄마 또 데려 가져왔다는 거예요. 드라마를 맨 앞에 가서 여러 개 앉아서 빨리 틀어라 그래서 틀었는데 어느 여자가 쫙 걸어나오더라고요. 걸어나와서 의자에 딱 앉는 거야. 그래서 하는데 갑자기 옷을 다 쫙쫙 벗는 거예요. 근데 이거 돼지 하나 넣고 쫄딱 벗는 거야. 쫄딱 왜 이렇게 다 벗고 앉아있지? 근데 한참 앉아있는데 하면서 그만 아름소리를 내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배가 아픈가 보네. 배가 아프고 상체만 나오니까 쫙 벗던 게 갑자기 비령원을 수술하는 영화를 지금 하는가 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지금 어떻게 수술하는가 보자고 하는데 이 영상이 쩡쩡쩡쩡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다 여기 딱 붙이니까 나 세상에 이런 영화도 있냐. 그다음에 정신이 번쩍 난생에 처음이고요. 말이 딱 옆에 앉아있는데 이거 세상에 도망치고 싶은데. 아, 딸이랑 같이 보셨어요? 아, 얘가 가져왔으니까 야 누구 뭔지 모르고 아마 들었는 거야. 얘가 뒤에 앉고 내가 애 앞에서 이러다가 앞에서 민망해서 세상에 별난 영화다 있다. 도망치고 싶은데 허망을 칠 수가 없는 게 그거 보고 싶어서. 근데 엄마가 못 쓰겠어요. 뒤에 도망쳐서 지금 문 열고 나갈 것처럼 섰다가 그 다음에 좀 보자 그 천천히 점점 앉아서 보다 나니까 다 끝나자마자 춤도 크게 못 쓰겠어요. 얘가 듣는 것 같아서. 다음날은 야 얼굴을 못 보겠는 거야.
그전에도 몇 번 봤던 거라서. 이야, 저 현준 널세네. 친구들하고도 보다 보기도 우연히 일부러 야동이랑 찾아본 건 아니고 우연히 보다 보니까 그냥 야한 영상이 나왔을 뿐인데 그냥 한국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나게 봤죠. 근데 엄마는 그때 정말 그 딸하고 보는 게 너무 남사스럽고 한 며칠 정도만 야 얼굴을 못 보겠는 거예요. 현숙 씨는 북에서 보신 봤냐고요? 내가 보게 생겼나 보네. 나는 엄청 순진했어요, 북한에서. 질문이 끝나지도 않았어. 뻥치네, 아이. 진짜로. 근데 그게 야한 동영상이란 말은 나는 오늘 또 처음 들어요. 그걸 북한에서는 황달영화라고 해요. 황달영화? 황색영화라고 해요, 황색이라고. 아, 황색영화. 예, 평양에서는 그랬어요, 저희 때. 황색영화라고. 그러니까 황색이 노랗다 이거지. 양놈들이 머리 노랗다고. 노란물, 소양물 들어온 거다. 이렇게 안 좋은 표현으로. 거기서는 나쁜 짓을 뭐 얘랑 못해. 얘가 날 언제 물을지 모르니까 나쁜 짓은 무조건 그래. 가족이랑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부모끼리 보고 엄마 아빠 보는 게 제일 안전해요. 물어뜯진 않으니까 최소한. 아~ 저희들은 북한에서 만화식 그런 영상 물어봤다면 밀수갈 때도 우리를 카바서서는 보여주니 딱 말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런 불순 녹화물만 보고 오지 말고 가져오지 말라. 아. 그러니까 그런 교육도 없고 하니까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야, 내 이거 또, 아야, 짜증나. 한국에 왔을 때 TV가 우리가 통로가 999 통로인데 제가 하도 구경을 좋아하니까 채널을 막 돌리는데 이상한 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것도 연속 매 통로마다 한 서너 개 통로. 1분 맛보기. 저는 너무 놀라가지고 바로 그 텔레비 거기 번호 붙었단 말입니다. 전화했습니다. 왜 이런 거 우리 텔레비 다 였는가고 제가 한국에 와서 나도 그랬어 왜 이런 세상에 이런 게 내가 당장 이거 없애치라고 맞아 너무 놀랐으니까 안 보면 되지 집에다 그런 게 있으니까 나는 그게 자연이 나오는 건 모르고 일부러 그런 데서 내가 북한 탈북민이니까 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난리 치니까 바로 그 채널 이렇게 다 차단시켰더라고 근데 최근에 또 지금 나올까 또 그런 게 나. 근데 지금은 내 조금 물이 먹었으니까 지금 물이 먹으면 안전하게 봅니다 이런. 저는 북한에서 봤거든요. 어머. 어, 네. 북한에서 봤거든요. 어머. 어떻게 된 거야? 나도 모르는 비밀이 있네. 아니 북한에서 나도 보려고 본 게 아니라 동네에 밀수꾼 이렇게 오빠가 있었어요. 그렇지. 오빠가 있었는데 그 집에 한번 놀러 갔는데.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아까 말했듯이 TV가 정면에 보였는데 내가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너무 바빠서 이걸 딱 끄는 거예요. 근데 정지 화면이 돼버린 거예요. 화면이 그대로 정지돼버린 거지. 그래서 저 얼굴이 너무 빨개가지고 하고 도망쳤거든요. 근데 다음날에 우리 집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가만 안 둔다고 말하면. 네가 말하면 협박하는 거예요. 네가 말하면 가만 안 둘 테고 네가 안 말하면 내가 재밌는 영화를 많이 갖다 준다 보라고. 그래서 그때 한 번 그날 딱 찍힌 영상. 진짜 야시시한 거. 네, 딱 그거. 엄마는 몰랐어요? 그, 언니가 본 거? 만화지, 제가 알아서 그거 봤다면 내가 야를 죽인다. 진짜 죽인다. 아, 진짜 죽였지. 방에서 처분하기 전에 그냥 엄마한테 죽는 거야. 엄마 손에 죽지. 어째 당까지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저희는 중국에 와서 봤었거든요. 근데 설날인데 그 마을에 사는 사람이 이제 설날이니까 집에 내려오라 해서 저희 집 식구 다 내려갔어요. 근데 밥 먹는데 뭔가 오늘 특별한 거 보여준다면서 그분이 그 부부가 둘이 저희 엄마 아빠랑 막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까 저희는 엄청 궁금한데 우리 엄마랑 아빠는 이미 알아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빨리 자래요. 방이 북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은하랑 저는 이제 잤어요. 일단 긴가민가 하게 잠들었는데 그다음 막 수근수근 이런 소리도 나고 막 어쨌든 분위기가 이상해서 둘 다 눈을 딱 떴는데 TV를 봤는데 뭔가 이상한 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는 척 해야 되는데 자꾸 침이 꼴깍꼴깍 그래서 자는 척 은하 침 삼키면 발로 툭 차고 삼키지 마라 그러고 근데 정말 신기했어요. 정말 신기하고 세상에 어떻게 저런 게 TV 속에 저렇게 나올 수 있을까.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살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좀 이렇게 스킨십이 많은 남편이에요? 원래 없었죠. 전혀. 전혀 안 해서 제가 오히려 막 하고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소개팅 시켜줬던 사람이 북한 여자들은 스킨십을 함부로 하면 싫어하니까 하지 말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나는 무지 좋아한다. 이제 뭐 마음껏 해라 했더니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는데 막 진짜 고 조댕이도 그냥 아무데나 오네 저 들이대고
어디 나가면 왜 자꾸 그렇게 앉자고 하는지 모르고 안으려고 하고 예뻐서 그래. 밝히려고 하고 요 어깨 동무 하려고 하고 생전한 만져. 왜요 여기? 생전한 만져? 현석 씨. 예. 뭐가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어색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제일 뭐 너무 많죠. 뭐 말하자면 끝도 없는데 딱 한 가지만 할게요. 가볍게. 가볍게. 키스란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북한에서. 키스가 없어. 근데 이게 키스하게 되면 이제 결혼하면 이제 신랑이랑 키스를 하잖아요. 근데 자꾸 그 혜택이를 넘는 거예요. 병준이 제일 살기 전 언더를 갖고 있어요, 입안에 언더가. 그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오해를 많이 해요. 어떡해요. 저희 엄마 아빠가요, 한국에 와서 이제 키스한다 이런 거 보고 저희 엄마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왜 저렇게 두둥이를 붙이고 이빨 뽑기를 저렇게 열심히 하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 이빨이 다 뽑혀서 저거 어쩌냐. 이리 비틀고 이리 비틀고 비틀라 하라고. 지금 뭐 좀 쑥스러워 하시는 것도 수혜 씨는 아직 이런 얘기는 쑥스러우세요? 저런 것들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요. 아, 네. 네. 왜요? 아유, 저런 것 그랬으면 애기가 아직도 없어야 되잖아. 근데 애기는 제일 먼저 낳고 말이야. 그래, 맞아. 아, 수혜 씨. 아이가 지금 몇 살이죠? 세 살이요. 세 살. 그러면 아이의 성교육에 관련된 것도 이제 뭐 유치원에서도 배우겠지만 네 지금 어린이집 다니는데 어린이집에서 가르치더라고요. 어머, 가르치면서 네. 이 팬티에다 손을 이렇게 대면 안 돼요 이거를 알아요. 안 돼요 띠띠 이래요.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예, 예. 맞아요. 맞아 그거 계속해 우리 아들도. 그래서 제가 그거면 안 돼. 안 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아, 연기력까지. 네, 왜냐면 도와주세요. 누가 도와주세요? 그래, 크게 얘기하라고 그랬어. 예, 네, 근데 많은 탈북민들이요. 한국에 와서 이렇게 문화 차이로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특히 우리 새신랑 금혁 씨는 그 결혼 준비하면서 한국과 이렇게 문화 차이로 좀 힘든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었죠. 오, 여러 가지. 일단은 북한은 결혼할 때 사진을 그냥 그 당일날만 찍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안 찍어요. 그러네. 와, 근데 이미 와 나왔어. 야, 와에서 느껴진다. 보통 우리 이제 우리나라 신부들이 두 번 정도 찍는다고 하더라고. 본식이랑 뭐 당일날. 아, 그렇죠. 근데 제 여자친구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니야, 다 그래, 다. 그래요? 네, 그래요. 사진을 총 네 번을 찍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야외 제주도에 가서 야외 스냅을 힘들었구나. 종일 찍었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리고 스튜디오 가서 5 시간 동안 찍고 또 뭐 그 드레스 입어보고 찍는 거 가봉 스냅 뭐 그런 것도 가봉 스냅도 있어요 요즘은. 네. 가봉하고 나서 그때 없었어 우리 때. 저는 그래서 제발 부탁했어요. 정말 사진 찍지 말아라. 이젠 정말 그만 찍자. 찍자고. 내 와이프가 고생했다 이러더니 나지막하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1주년도 또 할 거야. 1주년도 또 할 거야. 그래서 아 나는 정말 그때 미국에 가 있어야지. 아니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금혁 씨도 그랬지만 보통 남자들은 저도 결혼 전에 사진 찍는 게 너무 싫었어요. 한 번 찍고 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찍으니까 여자들은 왜 이렇게 사진 찍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홍성흠 씨가 싫어한 거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싫어한 거예요. 많은 남자들이 그래요. 내가 되게 웃겼던 게 사진을 찍는데 그때 진짜 그때 원래 막 사진 엄청 그때 네, 우리 그만 남겨야 네.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좋아했어. 그러더니 나중에 좀 찍다가 반한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거의 신부가 앵글에 가운데고 그다음에 제 신랑님 저 뒤로 가셔. 보통 맞아요, 뒤로. 맞아요. 대부분 이러잖아. 다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사진도 신부가 그렇지. 근데 왜 주연님 너무 나오시면 안 돼요. 무릎 꿇지 않으면. 뒤로 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손 어깨 이렇게. 그러니까 하다 하다 짜증난 거야. 그러더니 왜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냐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이거 무슨 큰 여자만 위주로 찍으면서 그러면 혼자 찍든지 우리는 왜 오라 그래가지고 아 이 오빠 화난 건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화가 나요. 한국에 와서 제일 신기했던 게 결혼 문화도 어차피 익숙된 문화가 아니었잖아요.
돈만 주면은 업체에서 다 해준다는 게 아. 그게 너무 신기했다. 플래너. 좋았어요? 아니면 별로였어요? 아 겁나 좋았죠. 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치, 그치. 북한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렇지. 재미없어요. 재미없어 나도. 왜? 싱거워요. 여기 싱거? 결혼 싱거. 왜 싱거워요? 왜? 아니 그게 결혼식, 장례식 이런 걸 다 집에서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데. 보람. 네. 여자들만. 그러지 말게. 여자들은 이런 말은 벗어. 아니 그래도 그걸 다 무작정이야. 나 보다는데 엄청 싱거워요 여기는. 어떻게 했는데요, 우리 박명원 선생님은? 이거 집에서 하시면 다 똑 치고 돼지 잡고 뭐 다 집에서 하고. 집이 저 그 결혼식 할 만한 장소가 아니면 어떻게 어디 가서 해 그럼? 아니야, 그래도 다 해요. 사진 뭐 다 해요. 방에서 네. 찍을 정도 안 되면 밖에서 찍고 상을 밖에다 펴놨다가 뭐 안에서 하고. 야. 아니 그러면 그게 결혼식도 그렇고 장례식도 그렇고 네, 일이 네. 많잖아요. 예, 네, 일이 많아요. 그 일을 여자가 다 하죠. 동네가 다 해줘. 동네가. 아니, 다 동네가 여자잖아. 해도 여자가 동네 하는 거야. 여자가 해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약간 홍서범님 같은 스타일. 무슨 소리야 갑자기 또. 자, 순실이 형, 우리나라 결혼식장 가보셨죠? 네, 나는 거기 가서 제일 웃기는 게 뭐냐면 줄에 서는 게 웃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신랑 신부 넣고 김일성 동상 앞에서 선서를 한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계속 선서하듯이 뭐 맹세합니다, 뭐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이런 다짐을 받아내는 게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섰어요. 얼마나 오래 안 오지? 야, 그래서도 김일성 앞에서 이거 그런 충성이 맹세해도 그렇게 오래 안 해. 얼마나 오래 하는지. 저는 주례 선생님 너무 길어서 신부 쓰러지는 거 한 두 번 있었거든요. 진짜 그래요. 왜냐면 신부가 몸을 드레스에 맞추겠다는 일념으로 다이어트를 한 줄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신부가 진짜 픽 쓰러져요. 쓰러져요 해서 잡고 이런 줄 쓰러지지 그거. 우리 딸내미 결혼식이 그랬어요. 목사님을 주례로 세웠는데 제가 우리 사위랑 딸한테 절대로 20분 안에 다 끝내야 된다. 알았지? 그랬더니 이 얘기를 했는데 이 목사님은 딴 거를 20분에 끝내고 설교는 40분 해도 된다는 건 줄 알고 아니 그냥 뭐 요한 계시록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홍수환 씨가 대한장 우리 딸이랑 사위를 보니까 휘청휘청하는 거야. 진짜. 야 우리 홍수환 씨, 야 저 애들 참는다 잡아. 그러니까. 야 저 애 참네. 막 일어나려고 막. 여보 한번 내가 그 주례 선생님을 저기 목사님을 네. 보고 이제 그만 좀 끝내라고. 막 이러는데 또 교포분이 돼가지고 또 옆에 또 통역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시는 분한테 끝내라고 그러니까 통역 하시는 분이 우리 홍수환 씨가 막 이러니까 겁먹어가지고 예. 통역하다 버벅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안 되겠어. 왜냐면 우리 애들 때문에 가려가지고 이 목사님이 안 보이시더라고. 그래가지고 한복을 그냥 옷을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옆에서 이러면서 글쎄. 결혼식 끝난 저기 한 시간 넘게 끝나가지고요. 아이고. 아시는 분들이 다 왔다가 갔어. 저는 예식장에서 기억 남는 거 하나는 만세 삼창들 하죠. 신랑 신부. 예. 예. 그거 최초가 접니다. 진짜요? 이유재가 시켜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만세 할만하지. 네, 만세 삼창. 되겠어요. 만세 하셨네요. 제가 대한민국 와서 주례를 세 번 섰거든요. 세 번 섰는데 내가 초청 받아가서 의뢰 받은 게 너무 주례를 짧게 해서 내가 그렇게 세 번이나 섰어요. 인기가 좋으세요. 역시 멋쟁이야. 진짜 짧게 했어요. 1분도 안 되니까 어머, 막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그건 너무 짧아요.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게 주례 이제 주례 선생님이 말할 차례라는 거예요. 네. 나가보니까 여자가 배가 이만해요. 어머. 임신해가지고. 예. 아이고 가뚝 죽였다. 그것도 보니까 아이고 저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힘들겠다. 그래서 그는 뭐 두루두루 싸마지 말고 서로 리하고 찍고 떼고 붙이면서 가는 게 결혼 생활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딱 끝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이나 연달아 들어왔어요. 그래 짧아야 돼.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짧은 주례를 봤습니다. 어, 이분보다 짧은 주례 사는 없었어요. 누구야? 배삼룡 선생님이 주례를 썼어요. 아. 코미디언의 우리 전설인 배삼룡 선생님께서. 잘 살아! 그러세요? 우리 가요계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주례사 최고가 조영남 선생님. 네. 그분이 뭐 아시겠지만 이혼을 두 번 하시고. 네. 그래서 그분은 자연스럽게 이제 주례사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은 앞으로 나같이 살지 않기를 그냥 그리고 본인이 가서 피아노 치면서 축가도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인수피아노 박수는 안 나와요. 근데 아까 저 그 북한에서는 주례가 없다 그랬잖아요. 네. 진행은 누가 어떻게 해요? 진행이 없어요. 평양 같은 경우에는 그 문화예술 하는 사람들이 뭐 개그맨 같은 재담 분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돈 바꿔서 재밌게 진행을 해줘요. 코미디언 개그맨들. 네, 개그맨들이 와서 돈 바꿔 알바처럼. 그렇지. 그건 불법이지. 북한은 불법이죠. 철저히 불법이지. 우리 결혼식 때는 주례사가 없고 누가 왔냐면 군부대에서 사령부에서 그냥 무슨 참모하는 사람이 와서 사복 입고 그냥 해줬어요. 그야말로 그냥 딱 인정. 아, 둘이 결혼했습니다. 뭐 이 정도네요. 그러면 저거는 없나요? 우리나라는 그 결혼 방금 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축의금을 네. 내잖아요. 그러면은 북한에도 그렇게 축의금 같은 거를 내나요? 어, 저희는 있었어요. 앞지대 쪽에는 저희 동네에는 그냥 쌀 한 지대나 네, 저희 집에 있는 거 그냥 갖다 드리고 그다음 조금 앞지대 쪽에 나가면 돈을 그냥 자기가 줄 수 있는 만큼은 드렸어요. 지역마다 풍습에 좀 차이는 있지. 근데 저희 집에 있던 데서는 축의금을 보내는 그 급수에 따라서 1천이 시집장가 간다 하면은 아. 100만 원. 2천이 간다 하면 50만 원. 3천이나 4천 점점 멀어질수록 축의금이 작아집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축의금을 보내요. 그러니까 형편에 따라서 많이 가는 거 같아요. 네, 가까운 친척 많이 주고. 북한에 이제 진짜 간첩처럼 숨어서 신랑 신부 결혼식을 감시하는 규찰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청년동맹에서 이제 나와서 규찰대가 감시를 하거든요. 정말 풀숲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랑 신부가 이제 사진 찍고 이렇게 그 명소들 돌아보는 코스가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신부가 한복을 몇 번 갈아입는지 그다음 머리에 꽃송이는 몇 개 달았는지 차가 어디 차가 따라왔는지 몇 대가 동원됐는지 카메라 그걸 왜 봐? 잘 사는 거 보세요. 네, 그게 이제 김정일이 너무 권한의 행군 때 너무 힘든 시기에 결혼식을 너무 화려하게 하지 말라고 신을 내려가지고 여자들 머리에 다는 꽃샘을 3송이 이상을 달지 말라고 해서 그걸 그렇게 감시하면서 이제 보고를 하고 예. 우리도 있었어요. 아, 정말요? 한국에? 네. 허례허식을 물리치기 예. 위해서 아.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걸 만들어서 맞아요. 체포를 했었어요. 그거예요. 예, 뭐 결혼식 하면 뭐 가장 좋으면서도 약간 피곤한 사람이 바로 신부들인데 그럼요. 사실 혼수, 예단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요즘 말로 스드메라고. 스드메? 네. 스드메? 스드메. 스드메 뭔지 아세요? 뭘로 처음 듣는데? 몰라요. 아, 우리 금요군이 제대로 알아 이제. 스튜디오 촬영, 어? 드레스, 드레스. 아~ 메이크업. 아~ 난 북한 사투리인 줄 알았네. 나도 그래. 진짜 일본 말인 줄 알았어. 스드메요 아니요. 형님 이렇게 우리나라 신부들이 이렇게 꼭 챙기는 스드메처럼 북한에서도 꼭 챙기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북한식으로 호락에 말하면 오목장이라고. 오목장? 네, 꼭 신부가 꼭 챙겨가야 될 그런 필수품인데 국이 혹시 뭘까요? 오목장. 다섯 가지를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다섯 가지가 아니라 그냥 오목장. 그 결혼하면 북한에서는 이제 가지고 놀 게 없으니까 오목장기 두라고 그냥 아. 그런 거. 아, 오목. 아. 오목장기. 오목장. 어. 오목장기. 아, 아 진짜 그거야? 그거예요. 오징어. 오. 오징어. 북한 사람들이 오징어를 그렇게 좋아해. 예. 아, 진짜? 오징어라면 아주. 말린 오징어. 말린 오징어.
오는 북한에서 오복이라고 표현하는데 오자 복이 들어오라는 뜻으로 오자 예정합니다. 이제 돈을 여주는 거였습니다. 아, 잘 사는 집은 505,055만 55전. 그다음에 좀 힘든 집은 무슨 55전 55원 50 무슨 이렇게 그럼 오자로 붙여서 쓰는 게 맞습니다. 복이 들어오라고. 아, 네. 아, 북한에서는 그 오자가 복 행운의 숫자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자는 500원 5,000원 이렇게. 네네네. 우리나라 는 이제 3자를 기준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8자를 기준으로 한다든가. 그렇지, 그렇지. 5가 있다고요? 네, 북한에는 5자를 먼저 앞에다 세웁니다. 그 저희 집에서는 저희 어머니가 그때 55,555원. 5원 55점. 5점. 아~ 그리고 5전짜리가 없어서 막 온 동네 5전짜리 구하러 다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 신기하네. 순실형도 알아요, 이거? 예. 네, 이거 결혼식 할 때 그러니까 차비는 선수건에다 싸져요. 그래서 55원 50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그 집이 도착할 때까지 뭐 열차든 뭐 자동차를 타고 가든 가면서 여비를 소비해라. 가면서 꼭 필요한 데 써라 해갖고 55원 50전 이렇게. 은희 씨, 목. 목은 목 디스크를 여자들이 챙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뭐라고요? 응? 저는 한국에 와서 정말 놀랐던 게 결혼식장을 갔는데 신부들이 입장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고개를 다 빳빳이 쳐들고 막 이러면서 그래 여자들이 무슨 이러면서 입장하는 거예요. 않게. 어머머머 뭔 여자가 그렇게 진짜 신부가 삭시가 돼가지고 부끄러운 걸 모르고 머리를 그렇게 빳빳이 쳐들고 난 북한은요 결혼식 하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그 상 앞에 상을 차려줘요. 아. 거기에 머리를 그냥 죄인처럼 푹 숙이고 이러고 있어야 돼요. 맞아 얼굴 안 보이게 얼굴 보여주면 안 돼. 만약 머리를 든다, 그럼 어우 저 집 며느리 멋있어 정말 많이 놀다 온 며느리라 어떻게 결혼식 하는데 머리를 저렇게 빳빳이 쳐들고 있냐 이렇게 욕 먹거든요. 네. 하루 종일 손님이 올 때마다 그냥 계속 겨루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 지나면은 이게 목 디스크 오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목 디스크를 꼭 챙겨가야 된다. 어머 힘들지. 수시령 네. 장은 뭘까 장? 장은 장갑이에요. 왜 그러냐면 장갑? 여자들이 첫날 결혼식에 흰 장갑을 껴요. 그래서 시댁식이라든가 남편이 손금에 자기 그 무슨 팔자가 다 적혀져 있대요. 그래서 이것을 시댁식구들과 남편이 보지 못하게 장갑을 끼고 끝날 때까지 꽃다발 들고도 계속 장갑을 끼고 살아요. 그래서 목장갑이 꼭 들어가요. 목장갑. 북한에 결혼 정년기라는 게 대강 있잖아요. 선생님 때는 어땠어요? 아, 그때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내가 결혼식 하고 나니까 다행히도 80년대 들어서서 김정일이가 청년들이 젊었을 때 또 당가시룡을 해서 또 못받쳐 혁명을 하고 여자는 28 이상 남자는 30 이상 결혼식 하는 게 바람직하다. 늦게 하라고? 정책적으로 딱 내다. 나이를 찍어줬어? 네, 찍었어요. 근데 늦게 하라는 거네요. 빨리 가면 비판받을 때요. 맞아. 지금도 아니, 청춘 시절을 다 나라에 바쳐라 네? 이거예요. 그래서 청춘기를 늘렸다. 어쨌든 아이고 출산율이 찍을 때는 줄여줬다 막 그래요. 그게 김정일 때인가 저희 학교에 이제 강연회 자료가 나왔는데 조혼을 하지 말라고 이제 하면서 노래 보급을 시키더라고요. 염려마세요라고. 염려마세요? 예. 노래가 어떻게 됐냐면 지난번에 건설장 다 너네 올 때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했지요. 지난번에 건설장 다 너네 올 때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했지요. 처음 시절 봄 시절 때를 놓칠라 어머니는 근심도 많고 많았죠. 아 어머니 염려 마세요. 처음 시절 빚내고 시집 갔더니 염려 마세요. 염려마세요. 이런 노래가 나오곤 했었어요. 그래서 시집을 빨리 가지 말라고. 그리고 그런 노래까지 만들었어? 예. 저는 그 할머니 돼서 결혼했어요. 한성 씨가? 예.
저는 35살에 결혼했어요. 아유, 진짜. 어? 35세에 결혼했어요. 우리 아니, 애기를 내가 39, 38에 낳은 애기예요. 아, 저렇게 이쁜데 누가 그냥 내 아니, 그럼 나이가 몇이야? 몇 살이야? 나이 미디야. 잠깐만. 내가 오빠가 아니네. 아유, 오빠야. 나보다 아니야? 아니, 그래서 나는 35세. 그러니까 35세 결혼하고 우리 애기가 지금 7살이니까. 그게 맞는 거지? 아, 얘랑 동갑이야. 예. 아, 나이를 가늠을 못해. 그러니까 35이니까 할머니예요. 왜냐? 북한에는 진짜 결혼 적령기가 22살이에요. 아. 25만 딱 되면 노처녀야, 노처녀. 28은 시집도 못 가. 30은 아줌마야, 아줌마. 근데 35이면 할매지. 거기서 완전 40이면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할매에서 결혼했다 이 얘기를 우리끼리 안 좀 많이 하거든요. 사실 살다 보면 다툼 없기가 힘들어요. 네. 저 결혼하고 21년 동안 두 번 싸웠어요. 5분, 8분. 언니가 진짜 착하네요. 그렇죠. 아, 왜 그랬냐면 신혼첫날밤 약속을 했어요. 10분 안에 화해하자고. 난 두 번 싸고 나니까 또 화해할 거. 그렇죠, 귀찮죠. 뭐하러 귀찮게 네. 또 그래. 이런 게 좀 생겼어요. 자, 지금 박명호 선생님 결혼한 지 몇 년 차세요? 31년 차. 31년 차. 몇 번이나 싸우셨습니까? 한 5번? 오야 30년 5번 아무것 아니다 야. 혹시, 어떻게 보면 싸우지 않았다는 게 아니, 굉장히 가부장적인 남자분은 안 싸웠다는 거지. 참고 사는 건가? 와이프가 화를 못 내게 하는. 자, 최경 선생님 결혼 몇 년 차? 22년 차입니다. 22년 차. 네. 몇 번이나 싸우셨어요? 기억에 남기는 한 번 정도 기억에 남아요. 스위트가 되니까. 이야, 이거 내가 알고 있는 북한 남자들 아니에요? 현주 씨 몇 년 차? 저는 15년 차. 15년 차. 저희 막 옆에서 저 5번 싸웠다니까. 우리는 안 싸운 게 5번 정도 되잖아. 아, 우리 현주 씨 엄마는, 어머님은 5번 정도 안 싸우셨다. 네. 많이 실컷 싸우셨죠? 네. 눈만 찢어지면 싸웠지. 남자랑 여자랑 기억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자, 우리 홍서범 조각경 부부. 아, 네. 그럼 몇 년 차십니까? 28년. 와. 이제 곧 30년을 앞에 놓은 거죠. 최근에, 가장 최근에 어떤 문제로 싸우셨어요? 근데 저희는 막 크게 싸우거나 이런 거를 거의 기억이 없어요, 저도. 1년 안 싸웠는데 늘 싸워요. 늘 그냥 늘. 내가 언제 시비를 걸어? 자기가 벌써 시비를 걸고 있잖아, 지금도. 아니, 소리가 얼마나. 아니, 이게 일상이구나. 어? 아니, 봐봐요. 뭐를 말을 질문을 하면 그냥 자기 대답만 하면 되지. 나를 왜 끌고 들어가냐고. 그렇지. 아니, 나는 그게 너무나 이해가 안 가. 또 말을 안 하잖아. 왜 말 안 하냐고 또 뭐라 그러고. 지금은 선생님 먼저, 선배님 먼저 시작하셨어요. 한 거야.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는 안 들어요, 또. 그래갖고 뭐라, 내가 말한 거 들었어? 그러면은. 아, 지금 여기 집중하고 있느냐고 못 들었다 그러고 아무튼 약간 제가 하는 거에 다 반대로만 해요. 아니 꼭 내가 집중할 때만 질문해. 이상해 하여간. 아니 남자들 대체로 그렇잖아요. 뭐 하나 이렇게 빠지면 거기에 딱 올인하는데 내가 볼 때는 꼭, 자기가 그것도... 집중할 때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곤란하면 꼭 딴 데 집중하고 있다. 이게 내 입장이 다른. 이게 진짜 여자 아시겠죠? 여기 거의 다 여성분들이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진짜 너무 이해가 안 가. 아니, 나는 형이랑 똑같거든요. 그치? 어때요? 어떠신데요? 아, 지금 똑같아. 남자들이 그런가 봐. 그럼 어떻게 됐다고요? 뭘 어떻게 잘하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얘기를 못 알아들었어요. 형이랑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 불리한 건 못 듣죠, 일단. 예, 불리한 건 못 들어요. 질문도 엉뚱한 거래.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거기다 내가 귀가 좀 안 좋거든. 웃기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금방 다 알아듣고 자기 불리한 얘기하면 못 들은 척하고 돈 얘기하면 못 들은 척하고 돈 얘기하고 진짜 돈 얘기만 하면 귀 못 들은 척을 해.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뭐 연예계에서 뭐 이별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성격 차이다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진짜 결혼하고 나서 이 다툼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네. 뭐 경제적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과연 북한에서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주로 무엇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날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북한 부부의 아찔한 싸움. 네모 남편 대 네모 아내.
네. 어떤 남편과 어떤 아내일까? 그러게. 축하는 약간 좀 고지식 남편. 되게 고지식. 네. 그리고 아내는 남한이나 북한이나 똑같아요. 바가지 아내지. 아, 그래. 무슨 남편? 왜 싸울까? 이런 남편 때문이다 한다면 무슨 남편? 남자들이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요. 일단 무슨 말을 하면 여자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이렇게 귀막은 남편. 귀막은 남편. 복희씨. 저도 이 북한 남자들은 그냥 자기 주장만 내세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약간 그랬어요. 고집불통 남편. 아버님도 약간 그랬어요. 네. 고집불통 남편. 자, 정답 확인합니다. 자, 남편은 밥 먹는 남편? 뭐? 네? 뭐야? 자, 밥 먹는 남편이 왜 싸울 일일까요? 자, 이게 요즘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밥 안 챙겨주면 화내는 남편들. 그래. 있더라고. 아, 진짜 옛날 사람. 있더라고. 그게 아니고 북한은요, 가장 가난한 나라예요. 공급재가 허물어진다면 더 가난해졌어요. 북한에서는 경제적 요건으로 많이 싸매요. 어쩔 수 없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집안에서 남편이 밥을 많이 먹으면 멜싸매 욕적이에요. 북한에서 남보다 밥 많이 먹는 남편 하나 거둔다는 건 자기 굶고 딸도 굶고 다 굶어야 돼요. 대국제에서는 막 하루에 두 그릇 반, 세 그릇 먹는 남편 다 700, 600 이렇게 딱딱 나는데 남편 하나가 한 키로씩 하루에 먹어보세요. 나머지는 누가 먹어요? 못 먹어요. 평양 같은 배급제에 딱 대외 용량에 따라 배급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국가가 일률적으로 딱 정해놓은 거예요. 아니, 김기성 기자님처럼 좋은 직업에 좋은 환경이신데 평양에 좋은 직업이라고 쌀을 한 키로씩 안 줘요. 일률적으로 딱 700이에요. 남자건 여자건. 식량은 다 똑같이 줘요. 이제 보세요. 700g에서 매 1인당 어른은 무조건 700이에요. 직장인인 경우. 그다음에 가정주부는 300이에요. 어른이지만은. 이게 애들은 학령이 올라갈수록 500, 600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전쟁 물자를 또 빼요. 맞아요. 700에서 전쟁 그 특수미를 또 빼요. 다 빼면 우리가 하루에 700을 받는다면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돌아오는 건 600도 못 돼요. 어머. 그렇게 전쟁비를 또 떼내는 거예요. 그 남편이 한 키로씩 먹어놓으면 나는 밥술 들고 있어도 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나도 일하는데 우리 딸도 나 그래서 네가 아직도 요만해요. 너무 그건 남편 주둥 아래 처여느라고 아이 나보내는 배가 한 번은 숟가락을 안 넣는 거예요. 아이고. 북한 여성들은 또 남편이 배부르게 먹여놔요. 그 안가에 사로뒀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사회적 체면 때문에. 근 대신 이렇겠지. 다른 거를 먹지 않으니까. 네. 간식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밥을 많이 드시겠죠. 아니 남자들 밥 먹으려고 밥 씹는 소리도 듣기 싫어요. 그래? 네. 진짜 뭐 여기처럼 뭐 먹고 싶으면 아무거나 뭐 꺼집에서 먹는 것도 아니고 딱 그 여자들은 아무튼 누룽지 봐봐. 밥 탄 거 아니면 국도 국물 아니면 남자들 먼저 다 주고 나면 나머지 그냥 국물에 누룽지 이것도 겨우 돌아가요. 아니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밥을 갖다 복스럽게 잘 먹는 게 복이고 막 그러거든요. 맞아. 근데 요즘은 없어서가 아니라 해주기가 싫고 귀찮고 이래서 삼식이란 말이 있어요. 삼식. 네.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은 일식이. 두 끼를 먹으면 이식이. 이식이 놈. 이식이 놈? 왜냐면 두 끼니까. 세 끼를 먹으면 죄송해요. 삼식이 세 끼. 삼식이 세 끼.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참 웃을 수만은 없는 얘기인데. 홍서범 형은 일주일에 저녁에 밖에서 술 먹고 오는 게 며칠 정도 돼요? 거의 술 먹어요, 일단은. 지금도. 그런데 저녁이 아니라 제가 사실 그거는 할 말이 없는 게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리고 몇 시에 무조건 들어와서 밥을 먹는 게 없어요. 자기가 놀 만큼 놀고 일할 때는 딱 맞춰 오고 그다음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맞추려도 맞출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저도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뻐 제가 밥을 해놓고 만약에 안 먹으면 제가 화를 내요. 왜냐하면 나는 시간 쪼개갖고 없는 시간에 갖고 했는데 그렇지. 그걸 안 먹으면 저는 화가 나잖아요. 뜨거울 때 안 먹고 이러면 그랬더니 한번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해주고 화를 내지 말고 아예 하지 말래요. 자기가 알아서 밥을 먹겠대. 어, 그렇게 하겠대요. 그러더니만 자기가 그 얘기를 하더니 이제 그게 무기인 거야. 뭐 뻑하면 TV에 나가서 밥도 안 하잖아. 밥도 안 하잖아. 맨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기분 나쁜 거야. 그래서 북한에서도요, 남편이 아니고 불편이라 그러고 낮전등이라고 해요. 예, 눈치 없이 막 이러니까. 낮전등은 뭐예요? 낮전등 필요 없잖아요. 낮에 전등이 필요 없어요. 아, 완전 남편은 완전. 남편이 아니고. 그쵸? 왜냐면 북한은 경제활동도 여자분들이 거의 다 하니까. 맞아요. 앞서 선 하나 깠다가 하나 밥 차례를 하루 세 끼를 밥을 차례까지 줘야 되니까. 그리고 나도 이제 필요 없지. 낮전등. 지금 와이셔츠 맨 밑에 단추 같은 거네. 안전한 안전거나 소용없는 거. 우리 명호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명호 선생님은 밥 가지고 좀 뭐 이렇게 막 불평 이런 거 하세요? 회식 저녁에 두 번 해도 저녁에 가서 또 밥 꼭 먹어. 그런 사람이 싫은 거야. 아니, 그러면. 아니, 저희 왜 드려야 돼? 거기서 차려 드시는 거 아니에요? 자, 밥을 내가 해서 드세요? 아니면은 아내한테, 아, 나 저녁. 아니, 밥상 딱 봤죠? 밤에? 아, 좋겠다. 당당해. 밤 12시에도 딱 받았어. 이야. 뭐라고 하세요? 여보, 밥 차려줘. 라고 하세요? 아, 그게 그거 안 차리면 직무유기니까. 직무유기야. 북한에서는 여자를 서특권 운전수라고 한다고. 서특권 운전수. 왜? 거기는 사실 옛날에는 맞벌이 이런 게 아예 없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냥 여자는 살림만 하는 게 그게 북한 여자의 모습이에요. 그것도 쌀이 넘쳐날 때 다 그래,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쌀 없는데 무슨 그렇지. 두 끼 먹고 생을 지금 그렇게 다니다가는 술 먹어서 맞아 죽어요. 그러면요. 많이 먹는 남자는 많이 먹는 남편은 또 많이 가져와요. 그래야지. 어디서 근데 가져온 남편은 괜찮은데 우리 남편 것들은 요만큼도 못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맞아. 김기석 기자님 말이 나 이해가 돼. 이게 또 여유가 있어야 방송이. 맞아. 자, 박명호 씨. 앞으로도 나는 저녁밥만큼은 차려야 된다. 아이, 그렇죠. 아. 그러면 이런 얘기하면 혹시 주변에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아, 촌스럽게 요즘은 안 그런다 뭐 이런 얘기. 아니, 여기 사람들은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야 보면. 그러니까 사모님은 또 횟집도 하고 밥 불고 똑같이 힘들어. 아, 그러니까 지금은 집에서 밥을 안 먹으니까 아예. 우리가 그러니까. 횟집을 하다 식당을 해서부터 이게 그렇지. 깨져버렸어요. 그렇지, 그렇지. 자, 이번에는요. 네. 이렇게 부부싸움을 부르는 북한의 아내. 자, 뭘까요? 호상 비판하는 아내. 아, 뭔지 알겠다. 호상 비판이. 이거 무슨. 네. 일단 안 좋은 것 같아. 비판이 들어갔잖아. 네, 뭔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누나 계속 하고 있던 거. 바가지야, 바가지. 바가지. 누나가 지금 이게 형한테 한 게 호상 비판이야. 그렇지. 내가 보기에는 잘해주고 있잖아. 그냥 걱정하고. 내가 얘기할 땐 좀 가만히 좀 계시고. 늘 이렇게 뻔뻔하게 그런 얘기하면 잠깐 좀. 저는 아니, 놀랍지도 않아요. 아니, 제가. 내가 볼 때는 꼭, 자기가 집중할 때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곤란하면 꼭 딴 데 집중하고 있다. 어디가 내가 기가 좀 안 좋거든. 웃기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금방 다 알아듣고 자기 불리한 얘기하면 뭐 들은 척하고 돈 얘기하면 뭐 들은 척하고. 돈 얘기하고. 걱정하고. 나는 진짜 유빠 너무 걱정돼. 네, 유빠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나는 나한테 뭐 안 줘도 돼. 아, 허상 비판이요? 네. 북한의 모든 전체 주민들은 선언단으로부터 시작해서 몽땅 조직에 섞여 있어요. 네. 노동당원은 노동당 조직에, 사로총은 청년동맹, 직업동맹, 요명 농군맹, 선언단. 오, 그 선언단에서 몽땅 조직 생활을 해야 돼요. 한 주에 한 번씩 생활 총화를 해야 되는데 그 총화를 나만 잘못했다고 앉으면 안 앉혀요. 그래서 딱 대방을 비판하게 해요. 아. 아니 왜 칭찬을 안 하고 욕을 해? 자꾸 단련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쁜 점을 찾아내가지고 칭찬을 수륙만 할 수 있고 혁명 전사들끼리는 물고 뜯으라는 거예요. 희망을 못 갖게 하려고 그러나 보다, 희망을. 생활총화는 오직 비판, 자비판, 보상비판만
하라고 깔아준 마당인 거예요. 칭찬을 해주면 안 되네. 평생 겪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줄에 한 번씩. 인색해 보면. 네, 그렇죠. 예. 그 비판을 하게 되면 비판받는 친구가 그 비판해주는 친구를 딱 예, 기억해놔요. 아, 그러니까 이 친구를 한 줄 동안 계속 따라다니면서 아하. 나를 비판했기 때문에 난 넌 복수할 거야 해가지고 오. 그렇게 또 문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 날에, 다음 주에 또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활청화라는 이 룰이 뭐냐면 서로 감시하고 고발하고 그러네. 비판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복수하고 이런 걸 배워주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또 그게 네. 사랑이라고 네. 가르쳐요. 어머. 에? 그게 사랑이래요. 그 김정일이 그랬대요. 허상 비판은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을 거쳐주는 거기 때문에 어머야. 이거는 사랑이라고. 근데 이거를 뜻이다 이상하네. 이제는 또 꽁한 애들이 그렇게 하고 우리끼리는 이렇게 친하잖아요. 무조건 나오면 일단 내 비판을 해야 돼요. 아, 잘못한 게 없어도 지어짜서 그냥 난 이래서 잘못했습니다. 저래서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하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나가기 전에 약속해요. 야. 이번에 내가 너 할 테니까 너 다음에 나 해. 아. 이렇게 짜요, 우리끼리. 그리고 내가 얘를 비판하면 이제 실종 웃으면서 이렇게 비판하는 거지. 우리 동무는 이거 이렇게 해서 그렇게 치마가 짧았습니다. 뭐 머리가 길었습니다. 다음부터 고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북한 애들이 이게 가만히 여기 와서도 보고 하면은 다들 하는 얘기 왜 이렇게 싸우기만 하고 물고 뜯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태어나서부터 이런 것만 배웠으니까 누군가를 좋은 걸 좋다고 표현할 줄 모르고 칭찬할 줄 모르고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마디로 어떠냐 이렇게 빨간 립스틱을 발랐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엄마야 너무 화사하다 예뻐 섹시해 이게 표현해서 처음에는 뭐 이상하다 이 사람들 했는데 저희는 아유 엠나 새끼 지저분한 거 보고 같이 빼삭빼삭하게 칠해가지고 말이야 이게 우리 구인의 표현인 거야. 그러니까 약간 숨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러죠. 맞아. 그때가 있어요. 배운 게 그것뿐이야. 아, 여기 나만 있잖아요. 그 더 이상 호상 비판을 안 하니까 부부 싸움도 안 하겠네요. 그 왜 안 하겠어요? 그거 나도 모르게 이게 고치려고 이제 아. 10년이 돼서 고쳤어요. 이쁨 이제 이쁘다. 너 이거 잘 어울려 이거 하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이게 남아 있어. 안 고쳐 남아 있어요. 나도 모르게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남편이 한 게 그러면은 순간에 나오는 게 이리 좀 와봐 허상 그 생활청화 좀 짓자. 무섭겠다. 아. 그러니까 나 애가 있잖아요. 항상 얘기하는 게 이리 좀 와봐 생활청화 좀 짓자. 이 말이 나도 모르게 나요. 그래서 처음이 생활청화가 뭐냐고. 근데 이제는 단련돼서 생활청화 짓다 그러면은 뭐 내가 잘못한 거 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명명조가 남아있어서 아까도 제가 통화하는데 야 말이 완전히 명명. 그래서 아, 그 얘기 듣고 내가 그래 내가 또 명명조를 했구나 하고 내가 금방 사랑해요 하고 문자 보냈거든. 이게 이제 사과의 뜻이지. 제가 이게 사랑해요 말을 잘 안 쓰는데 말로 내가 조금 명명조를 너무 세게 했다 하면 그냥 사랑해요 해서 남발해요. 아 남발해요. 사랑해를 돌아가면 남발하지. 김길성 기자님은 부부가 같이 탈북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남한에 와서 남편께서 좀 변하셨나요? 아니면 그대로신 거예요? 대한민국에 오자마자 저 사기관에서 나와서 집 잡은 다음에 우리 집에 룰을 세웠어요, 내가. 너무 북한에서 밥 대고 나도 굶으면서 남편 먹였던 게 마지막 중얼이 되더라고요. 여기까지 오니까. 그래서 룰을 세웠어요. 어떻게? 일단 쌀은 많다. 배고픈 사람이 먼저 밥 한다. 둘째, 제일 마지막에 숟가락 넣는 사람이 설거지 한다. 그 양반은 원래 많이 먹기 때문에 끝까지 그러니까. 밥자가 왜 이렇게 밥을 많이 먹어요? 안 먹겠어요. 세 번째는 죽을 병에 걸리면 알아서 산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놨어요. 아. 그걸 우리 집은 이렇게 쪼아놨어요. 아, 엄마는. 아, 아이들 들어와서 부모 따라가요. 지금. 아. 그러므로 부담을 주지 말자. 아. 먹고 픈 사람이 밥하고 마지막 먹은 사람이 치우고. 좋네. 그렇게 딱 해놨어요. 그럼 남한에 와서 전혀 부부싸움이 없겠네요. 없죠. 지금 모습, 저런 모습이 없죠. 날이 갈수록 자기가 자기를 눈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고생시킨 거. 지금 무슨 내 앞에 서면 자기는 먹이면 돼요. 내가 고생을. 어머, 너무 좋다. 진짜 그렇게 해요? 그럼 남편도 설거지 잘하고? 무조건 그렇게 해요. 우리 선녀들도 마지막 설거지를 안 하겠다고 밥을 셔서 퍼먹고. 저희 집에 서붙여야겠어요, 저희 집에. 애들이 그럼 막 먼저 먹겠네. 결혼 생활에 가장 힘든 것, 또 부부 갈등의 저 이유에 상위권에 있는 게
부부간의 갈등. 키월드라는 말이 나올 정도잖아요. 맞아요. 그 굉장히 좀 어려운 사이들이에요. 이 고부간의 갈등, 또 시어머니 문제로 고생하신 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야, 내거친 시집살이 한 사람 북한에도 없어요. 야, 내거친 시집살이 한 사람 북한에도 없어요. 아이고야. 내가 시집 가니까 92살 된 시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다음에 50살 조금 분만 넘긴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그 집에는 그 둘이 있고 남자가 아예 없고 남자는 지금 우리 남편이 하나인 거예요. 그 예전에 시할머니가 있었어요. 시할머니가, 네, 시할머니가 있었는데 아주 굉장한 분이에요. 그냥 눈도 마주 못 떠요. 경상도 분인데 어떻게 저기 갔다가 북한에 들어가신 분이에요. 저희 시어머니는요, 대단한 분이에요. 6.25 전쟁 때 조선인민군 상위였어요. 여잔데도. 뭐 어느 집단군하고 최고사로 뭐 연락관을 했대요. 근데 어찌어찌 하다 나니까 그 노처녀로서 야전 상태에서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남편을 임신한 상태에서 제대된 거예요. 임신했으니까. 시아버지는 전쟁 때 전사했어요. 대박. 네. 그러니까 애 안고 나와보니까 죽은 거예요. 웬일이야.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키우다 보니까 키운 거예요. 아들에 대한 사랑은 어마어마할 테고. 나는 철천이 원수시죠. 애 아들을 뺏어간 여자. 네. 미치겠다. 근데 그 남편이랑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대학 졸업반 때 300명 서조로 나갔거든요. 서종원으로 나가서 유일하게 그때는 서종원동이 막 이 서조, 조서조, 도별 서조 간에 예술 선동 경연이 붙은 거예요. 풍금을 점친다고 끌려서 거기 다시 또 올라가서 해주 재련서 300명 서조 15명이더라고요. 거기 내가 또 스카우트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그 남편이 있더라고요. 사로총 위원장으로 서조. 얼마나 나서기 좋아하는지 없는데 만들어서 그렇게 사람을 볶아요. 자기가 입당하겠다고. 나나에 너무 지겨워했는데 사람이 운명이 묘합니다. 아이고, 우리 서조 책임자가 서조 생활 끝난 다음에 간 다음에 그 사람을 끌고 우리 집에 쳐들어왔어요. 아, 진짜 시집 보내야 되지 않겠나. 소개해달라고 했네. 우리 남편은 지 엄마 할머니 복은 못해보고 나도 만만치 않거든요. 불리당하는 거 우리 세포비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 세포비서 아이 저게 항상 어머 우울하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 직장에 세포비서도 그러니까 수리공학연구소 연구사였거든요. 네. 너네 이제 보니까 너 시어머니가 문제가 걸렸다. 너희 글 다 너희 둘 다 죽어 그러더라고요. 북한은 분갈이 쉽게 못해요. 다 못아 살아야 돼요. 집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집 젊은 사람들 해결해주는 일은 시어머니를 시집 보내는 일밖에 없겠다. 시어머니를 시집 보내는 일밖에 없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머 어머 어머. 아니 그러면 네. 시어머니를 진짜 이제 결혼을 시켰어요. 예. 네. 그러면은 시어머니는 이제 잘 살 거 아니에요. 갔는데 그때 경공업 대학 박사 김웅룡 이름도 아니죠 뭐고요. 그 교수님하고 결혼해서 그 집으로 가셨어요. 갔어. 이제 문제 없잖아. 잘 됐네. 근데 시어머니가 몇 년 살다가 그분이 혈압돼서 돌아가셔서 다시 오셨어요. 다시 오니까 더 길길이 뛰는 거예요. 또 보내야지. 황명호 선생님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엄마랑 네. 내 아내랑 싸움이 났어. 네, 네. 사이가 안 좋아. 이거 누구 편 들어야 돼요? 엄마 편 들어야지. 엄마 편 들어야지. 에휴, 진짜. 이게 북한 영화에도 있어요. 우리 집 문제라는 영화 있는데. 아니야. 아침밥을 못 해주겠으면 못 해주겠다고 말을 할 게지. 응? 내 그만큼 일찍 자고 일어나라 했는데. 네? 아니, 너 왜 그렇게 두 눈을 똑바로 두고 말똥말똥 쳐다보니? 쳐다보지도 못하겠어요. 뭐? 여보, 그저 잘못했어 하고 덮어놓고 빌려. 네. 엄마하고 싸움하면 네. 엄마 막 욕하고
그 다음에 저기 이쪽 방으로 들어가면서 잘했어 잘했어 하는데 엄마가 들었단 말이야. 이게 좋았어. 금나 형님 누구 편 들어야 돼요? 엄마 편이야 아내 편이야? 아내가 보는 데서는 엄마 편 들고 그다음에 엄마가 안 볼 때는 아내 칭찬하고. 알았어 알았어. 그 괘씸해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 아니야? 요즘에 이제 같이 살게 되니까 사위 입장에서는 장모님이 계시니까 편하게 못 입고 있고 장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사위가 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잔소리를 좀 여자라 보니까 이제 뭐 하게 되면서 좀 이게 사위가 안 좋다기보다는 불편한 관계가 이렇게 그러네. 되면서 장서 간의 갈등이 약간 있는데 남조선 사위가 있잖아요. 그 사위랑은 어떤 사이세요 지금? 좋아요. 아들 같아. 나 지금 아들이 북한에 있어 그런지 진짜 착하고 똑똑하고 예의가 바르고 하니까 나 내가 어떤 때는 아우야 내가 너무 뻣뻣하고 말투가 또 다르고 딱 우리 사이는 살랑살랑 말을 영재밌게 해요. 그래서 좀 미안하게 이것도 북한 말투로 이래서 잘못 이르지 않겠는가. 아무튼 이뻐요. 아들 같아요.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여사님 들어보니까 어려워하시는군요. 사실. 예, 맞아요. 엄청 어려워하시. 왜 뭐가 어려울까? 좋아는 하는데 엄마가 그 저희 신랑을 조금 어려워하는 게 있어요. 방귀 끼고도 깜짝 놀라. 네가 있었구나 막 이러고. 이게 중요한다 진짜. 이게 이제 혹시라도 딸에게 피해가 될까 봐 모든 엄마들이 약간 사이 눈치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저기 얼마 전에 우리 딸이 시집을 가서 저희 집에서 한 1년 넘게 같이 살아봤는데요. 사위랑? 네. 근데 사위가 잘 먹어요. 오,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러니까 이뻐서 자꾸 해주게 돼. 뭘 이렇게 자꾸 해주게 되고 또 사위가 있어서 좋은 게 뭐냐 우리 딸이 교육을 잘 시켰어요. 쓰레기 봉투 갖다 버려. 아들이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설거지 해라. 아, 우리 아들은 한 요거 꼼짝도 안 해요 우리 아들은. 그러니까 이게 꼼짝도 안 하는 아들이 여기 있잖아요. 네. 아,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저 우리 미녀 가수가 그래도 저한테 시집 와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잘 모시고 아니 모시는 건 아니고 그냥 같이 살 산다는 자체에 거. 그냥 고마워서 내가 모든 걸 참고 사는 거. 어머 아, 잠깐만요. 고맙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아니 고맙다고. 자 그럼 고맙단 말을 좀 눈을 보면서 한번 해주세요. 아니 됐어요 꼴도 보기 좋게. 은희 씨는 어떠세요? 한국에서 지금 결혼했잖아요. 신랑이랑 뭐 다투거나 하잖아요. 그럼 신랑이 다 저희 엄마한테 고자질 하거든요. 아, 그러면은 저희 엄마랑 아빠는 저희 집 식구들 중에 제 편은 아무도 없어요. 다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시어머니도 제 편 안 들어. 모든 식구들이 완전히 모든 식구들이 다 제 편은 없어요. 그래서 저 진짜로 진짜 사실인데 울었어요 집에 가서. 왜 내 편 안 들어주냐고. 그때부터 신랑이 이제 우리 엄마한테 가서 뭐 고자질하거나 이런 거 안 하더라고요. 근데 안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했는데 은인대는 말하지 말라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요 이게 저는 있잖아요 10월도 초월도 해도 저는 송월도 저는 엄마가 너무 무섭거든요. 남편이 담배 피워서 제가 각서를 한번 받아낸 적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싸워서 제가 이겨가지고 각서를 이렇게 A4용지 써가지고 벽에다 붙여놨어요. 제가 뭐라고? 손도장까지 해가지고. 신랑이 이한니 남편은 다시 한번 이한니 앞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이혼하고 이 집에서 나가겠습니다. 이런 각서를 딱 써붙였는데 엄마가 한국에 바로 딱 나오더니 앞에다가 저 미친 갔나 어디 남편을 지잡듯이 잡냐고 당장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 각서를 앞에서 찢은 거. 근데 신랑이 거기서 또 깐죽대는 거야. 너무 창문이 너무 그러는 거야. 나는 소외감 느끼고 맨날 대박이다. 똑같아요. 신랑이 계속 엄마한테 언니가 우리 자기가 뭐 잘못해가지고 나를 오늘 구박했습니다. 장모님 한번 우리 엄마 미친 갔나 어디 남편한테 그러네요. 저는 맨날 그래서 저는 송월도예요. 송월도. 저는 우리 언니가 그래서 우리 사이가 잘해주니까 아까도 말했죠. 정말 저인데 잘해주는데 어떤데 엉뚱하게 나올 때 있단 말입니다. 저인데 잘해주다가 제가 어찌다 집에 들어가 반찬이랑 하고 저도 요리하기 좀 좋아하니까 사이 들어오면 뭘 맛있는 거 먹이느라고 야, 나 집에 가다 반찬을 막 하면 그러니까 자기야 이건 누가 했어?
장모님이 하시다가 우리 안내 한 것보다 장모님 맛이 없습니다. 야는 직성게 편하다니까. 아. 그래 내가 그러지. 야 그러면 너 마누라 한 것만 맛있고 내 한 것 맛이 없나 맛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나는 내 손을 한 음식이 어디가 맛이 없다 말 못 들었는데 내가 맛이 없다니까 너무 기분 없더라만. 난 정말 성의껏 했었는데. 그거 봐요. 이거 곧다이 말을 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 딸을 한 번은 내가 반찬 딱 해가지고 언니 언니 했다 해라. 이 우둔한 범벅이 진짜 자기 마누라 한 줄 알고 이거 자기야 누가 했어? 내 했지. 너 장모님 해준 음식 맛이 없다며 할까? 글쎄 우리 안 했으니까 이렇게 맛있지. 아이고. 여러 젠가 글쎄. 이게 이법이죠. 너무 젠가에 야 뭘 할까요? 그렇지. 수혜 씨야말로 네. 대한민국 시어머니가 있는 거잖아. 네 저는 시어머니는 일단 시댁 식구들은 저희 신랑이 저한테 조금만 잘못하면 거꾸로 나무에 매달아서 벌 주겠다고 하는 시어머니가? 예, 너 수혜 눈에 눈물 나게 한 날은 그냥 내 손을 죽는다고 그러시는 분인데 저희 신랑이 항상 장모님이 어떻게 생겼어 이런 말을 자꾸 물어봐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예. 그 장모님 말투는 어때? 장모님 뭐 좋아하셔? 뭐 이런 걸 똑같이. 되게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장모님 얘기를 하면 되게 부러워해요. 장모님 못 봐서 오빠 좀 마음 아프지 않아? 이러면 아니야 괜찮아 앞으로 꼭 만나게 될 거야. 항상 이런 그런 거 가지고 있어요. 대북제재로 인해서 해외 무역이 사실상 거의 차단됐다. 경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졌거든요. 북한의 수출액이 263만 원입니다. 에? 원성과 원망이 하늘을 찌를 정도다. 쉽게 표현하면. 마른 수건을 또 비틀어 짠다. 하루빨리 이민들에게 더 좋고 안정된 생활 조건과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김정은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평양을 향해서 진격을 하려고 했다. 오? 채널 A